300억 개주 최 씨가 실종된 건 4월 16일. 그리고 5월 12일 조소지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최 씨가 실종 당일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실종 당일 그녀의 행적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. 늦은 밤. 개조 최 씨는 사람을 시켜 방 안에 있던 금고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싣도록 했습니다. 그 사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최 씨. 통화가 끝나자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. 출발 직전 그녀는 누구와 통화했던 것일까? 통화 내용을 조회해서 그녀가 약 2분간 통화한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. 통화요? 육보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? 그분이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. 육보법사요? 예. 그분인지 어떻게 아셨어요? 국장을 내비로 어떻게 찍으면 되냐고 물어보셨거든요. 실종 당일 밤 개조 최 씨가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육보법사. 그는 강남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었습니다. 계세요. 그런데 그의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. 제작진이 최복회 사무실 앞에서 만났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는 실종 당일 밤 개조 최숙자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. 금고 살구를 하려고 그랬죠. 우리가 보통 굿하는 걸 찍어놓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. 네. 나쁜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 이른바 금고살 굿을 해줬다는 육보법사. 재물과 관련된 굿이기 때문에 금고를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. 사실 돈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. 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. 그래서 이 금고를 가지고 와서 액을 물리치는 굿을 하신 거지요. 육보 법사에 따르면 개조 최 씨는 최근 금전적으로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. 개와 몇 명이 야반 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. 안에 돈좀 꽉 차게 해주시고 우리 또 올해 잡귀들 다 물러가게끔 해주시고 제가 굿을 끝낸 시간이 한 2시 바로 정리해서 악사들하고 최여사님하고 바로 출발했어요. 새벽 2시쯤부터 네, 아, 그때 그 후급사님이랑 같이 출발했거든요. 예예. 악사들의 증언 역시 육보법사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. 집에 도착한 게 한 3시? 3시쯤 넘어서 그래서 내가 여사님한테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랬어요. 육보법사가 개조 최 씨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은 새벽 3시 31분. 육보법사가 거주하는 법당의 CCTV에 약 3시 30분경 금고살 굿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의 모습이 찍혀있습니다. 개조 최 씨가 실종되던 날 육보 법사의 행적을 정리해보면 굿이 끝나고 출발한 시각은 새벽 2시 30분, 법당에 도착한 시각은 3시 30분,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. 굿당에서 개조 최 씨의 사체가 발견된 저수지까지는 약 30분이 소요됩니다. 그리고 저수지에서 육보 법사의 법당까지는 40분이 넘게 소요됩니다. 이동시간만 1시간 10분입니다. 사건 당일 육보 법사의 알리바이는 확실해 보였습니다. 개조 최 씨의 사체가 발견된 지 3일째. 저수지 주변을 탐문 수사하던 경찰은
인근 주유소에서 사건 해결에 유력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. 주유소 CCTV에 개주 최 씨의 승용차가 찍힌 겁니다. 개주 최 씨가 육보 법서와 구슬하던 날 새벽의 영상입니다. 3시 20분경 개주 최 씨의 승용차가 주유소로 들어옵니다.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개주 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. 대기역에는 앞에 남자분 두 분밖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.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손등에 커다란 점만 보이는 의문의 남성. 개주 최 씨의 차량은 그렇게 유유히 주유소를 빠져나갔습니다.